12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단독 회동에 나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재정 결벽 관련 협상이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0.5%, S&P 500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탈리아 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0.12%, 독일은 0.17%, 프랑스는 0.18% 올랐습니다. 그러나 몬티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불안감이 제기된 이탈리아 증시는 2.2% 급락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어제 오후 8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도 놓고 가십진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무역 8강에도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올라왔습니다. 몬티 총리 사태로 유로존 국가들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재정 결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전야 후 강의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장중 1970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한 점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성초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큼한 앵커 병미라이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성초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1% 이상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망과 함께 관전 포인트 체크해 주시죠. 예, 참 제가 이 증권시장이 아무리 아사리판이라도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테마주 추천회가 깡통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 추천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 본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제가 이제 계속 주가는 조금 변혁이 오는 것 같아요. 변혁이 오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제 이제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다 반등했는 건 중국 증시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강한 중국 증시가 스트레이트로 이제 150포인트 떴는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호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증시가 이제 이번에 그 상승을 했지만 상승 그 자체가 워낙 낙폭화되기 위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지 자율적인 반등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들이 한 번쯤은 조금 접어가는 그런 모양인데 쉽게 접어갈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왜 쉽게 접어갈 모양이 아니냐면 누구도 고양이 방울에 이제 꼬리에 이제 방울을 안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이태리의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제 급락이 나온다.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니까 코리아 인버트 코덱스 인버트사가 깡통 차신 분들 한 번 더 더 사면 앞으로 센티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식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방망이 짧게 잡고 흔들어야 된다. 61평 위거든요.
자, 61위평 위인데, 61위평 위인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61위평에서는 함부로 이제 풋을 거는 게 아닙니다. 풋을 거는 게 아니고, 이제 짧게 코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장 자체가 돈 먹기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어제 아침에 그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장이 큰 폭으로 뜰 것이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데, 제가 이제 짧은 스윙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했지만, 오실레이터 크기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실레이터 크기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자의 공격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는 안 된다. 극한다고 풋이냐, 풋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주식의 이제 양면성과 이제 콜과 상승과 하락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승도 약산성이 있고 강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약산성 타임입니다. 약상승 타임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짧게 치는데 그 언저리의 모든 것의 기조는 여러분께서 61위평의 손절매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 오랜만에 선물을 짧게 해가지고 먹고 나왔어요. 짧게 먹고 나왔는데 지금 그 환율이 참 심각합니다. 1080원 이제 정부 개입이 있어도 계속 깨지고 있는데 물론 뭐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환율 때문에 수출업체들을 특히 수출 원화에 대한 어떤 강세에 마이너스 나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고조정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은 뭐 이틀밖에 남지 않는데 크게 볼 게 없어요. 크게 볼 게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 상해종합증시입니다. 어제 상해종합증시가 0.25 시작에 1% 뜨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뭐 빠지다가 뜨고 특히 글로벌 증시들이 다 이제 중국 증시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글로벌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상해종합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거짓말한데 265에서 선물을 푸시라는데 265에 개인 푸 거래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 245에 이제 푸술 제가 깡통 냈다는 전설이 온 증권가에 다 들리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 강력한 신규 콜은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강력한 콜은 굉장히 부분이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했죠. 이제 1970포인트에서 주가가 부딪히고 튕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61에서 피봇에 튕길 것이 됐는데 어제 0.1 차이로 튕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선물도 그 어제의 고점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고점에서 3일 하락하게 되면 이제 흑산병이기 때문에 주가의 약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래라인에서 푸 추격을 잡으면서 여러분 콜 단타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주식의 단가가 이제 여러분 딱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주가는 여러분이 딱 나오죠. 오늘 주가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 딱 나오는데 상승 쪽에서 여러분 보시면 장이 이제 굉장히 260포인트에서 266포인트까지의 이제 상승의 저항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오늘 많이 떠봐야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떠봐야 10%니까 10포인트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매매 자신 없는 분은 매매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짧게 짧게 매매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장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물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주식이 여러분 뭐 수급을 아무리 떠들어도 매물 모르면은 바보단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매물대가 워낙 두껍습니다. 지층 매물대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기 1930까지는 여기 보시면 1930까지는 매물층이 최근 매수해 있는 매물이라서 크게 먹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수급 국면으로 볼 때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그 선거로 인하여 수급 국면이 프로그램 매수로 인하여 프로그램 매수가 14조 5천억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에 제가 볼 때는 그 힘으로 이번에 올라갔다. 뭐 물론 글로벌 증시가 올라갔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증시와 가장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프로그램 매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대선에 저는 뭐 결정됐다고 보는 이유 중요한 거 이 프로그램 매수가 보통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금 뭐 계속 집중적 제가 볼 때도 저 10조 이상 산 적이 없어요. 10조 이상 산데 선거 이제 시작하고 지난 올 7월부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12조에 보통 10조인데 저는 그 9월달 이후에 이제 대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제 더 공격적으로 사는 모양으로 봐서는 대선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그렇지만 테마주 특히 뭐 M테마주 이런 테마주들은 깡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한 프로그램 매수의 의존이란 말은 뭡니까? 프로그램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 갱신한 거 실적도 있지만 자기들이 뭐 위에서 살아 하니까 가장 뭐 그 자기들이 사가 올릴 수 있는 게 자기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 매수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장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안 죽으니까 여러분 뭐 대세 하락이 그런 소리 듣지도 마시고 장 쉽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으니까 여러분께서 장 마인드를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1870에서도 대세하라, 뭐 1900에도 대세하라, 1950 바닥에서 100포인트 떴는데 무슨 대세하락입니까? 그런 역같은 시황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방망이를 62평 위에서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방망이를 짧게 짧게 잡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을 위해서 주식 선물 문자 서비스를 다른 전문가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에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나를 욕을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어제 이제 여러분 저한테 문자 2탄 문자 준 게 여러분 알다시피 2탄 문자 중계 여러분 있습니다. 2탄 문자 중계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굉장히 상승이 이제 큰 폭에 이제 어제 제가 2탄 중계 NC소프트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에 매도 후에 재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이 10% 정도 났으니까 바로 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한 템포 죽였다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산중공업도 한 템포 잘랐다가 재매수하는 시점입니다. 두 종목 여러분 갖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템포 잘랐다 재매수하는 시점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경제연합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실 거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중국 증시만 보면 됩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도 상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글로벌 증시가 중국 증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10시 30분에 중국 증시가 열립니다. 중국 증시가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오늘 굉장히 장 자체가 10포인트 이상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아침에 상승했다가 음봉은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 중국 증시를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하늘 두 쪽나도 봐야 됩니다. 오늘은 진짜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윗꼬리 음봉에 교수형의 윗꼬리 음봉에 교수 연 이게 이제 상승력 흑삼병 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음봉이라든지 장락형으로 내려오면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이 150만원에 단기간 앞으로 한 3주 이상 이 자리가 고점 될 가능성이 거의 100%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상해종합증시와 중국증시 두 포트만 보면은 충분히 될 것이다.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는 프로그램 매수로 간데 고객의 탁금이 16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항시 인지하시고 거기에 비해서 신용이 4조 2천억 너무 과중하다. 최근에 코스닥 힘 못 쓰는 거는 신용 때문에 그렇다. 특히 문재인 테마주가 딱 깡통 난 거는 이 신용이 많아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소리 소문 난 데 가지 마시고 지금은 낙폭과대 1등주만 분명히 사야 된다. 그 대신 방망이를 짧게 짧게 사야 되고 오늘 여러분 10시 전까지는 매매하지 마시고 10시 이후에 상해 중시가 열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본 다음에 여러분께서 오늘 매매에 동참하되 방망이는 분명히 짧게 짧고 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 3일 전 플러스 마이너스는 매매 안 하는 게 조상님 은덕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찹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 있습니까? 연탄 10장이라도 배달하는 우리 이웃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남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방향은 역시 중국 증시가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남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풍산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6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 잘 줬더라고요. 예, 일단 매수는 쉽게 되는 상태고 네. 흐름 자체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네. 종목의 진행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대형주로 오다 보니까 대형주들만의 흐름이 있고 또 대형주들이 진행은 한 번에 단숨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굳이 대형주를 가지 말고 중소형 개별주나 이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중소형 개별주들은 대부분 지금 정치 테마들 쪽으로 많이 휩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급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위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차익 실현이 지금 순환매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도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탄력을 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우선은 중대형 종목들이나 안전성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우선 매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단숨에 뭔가 수익을 얻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황을 밟아가면서 수익을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적인 전망 자체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도 기대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산업에 기반이 되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나 아니면은 또 그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건설 같은 이런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던 화학업종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고 또 4분기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은 차분히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가실 시기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크게 문제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풍산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일까요? 예, 오늘은 그 온라인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온라인 게임주는 올 한 해 기대감은 많았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과가 좀 시원찮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상황이 안 좋았다기보다도 모바일 게임 쪽에 그 에너지가 너무 좀 강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약간의 구조조정 형태랄까 실적 악화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좀 분위기가 침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 대비해서 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또 지금 모바일 게임 관련주가 중기적인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시기에 지금 현재 위치한 상태인 만큼 온라인 게임 쪽에 오히려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온라인 게임은 4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4분기에 보면은 겨울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끼어들어가면서 그 게임 업종이 전통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낙폭 과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큰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 역시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하고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두 가지가 양대 산맥으로 항상 서비스가 되고 수익성이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EA라는 게임 업체가 피파 온라인의 계약 연장을 취소하면서 지분을 팔아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어제하고 그제 상한가 두 번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또 다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중국 내 서비스가 3년 연장이 됐다는 소식. 결국은 이제 그 사실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적 수준도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그 악재가 해소되는 재료가 뜨니까 다시 V자 반등을 하면서 원상복귀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면은 앞으로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급락했다가 급반전을 빠르게 하게 되면은 그 상황 자체가 투자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빨리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을 치고 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M게임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게임 쪽의 종목들도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경우가 많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즈 그동안 좀 낙폭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다가 결국 저점을 잡지 못하고 깨고 내려간 게임하이인데요. 사실 그때는 손절매 기준을 깨버렸기 때문에 손절매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게임하이 같은 업체들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천억대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적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실적이 약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6천억대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순 실적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성장성 면에서 너무 좀 모바일 게임주들이 과도하게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많고요. 또 온라인 게임 쪽이 너무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바일 게임 쪽에 어느 정도 중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는 시기라면은 차라리 온라인 게임 쪽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돌기 시작할 때 이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닥 탈출하는 매수세가 좀 유입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돌파 흐름도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7,500원에서 7,600원 정도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게임하이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놀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RF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는 잘 좋지만 그 이후 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에 자체 조금 타격을 좀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일단 수급 자체에서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군을 선택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예상치를 좀 벗어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좀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선으로 말씀을 드렸던 1,500원 자체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일단 60일선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지지선 자체가 동반이 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수가 대비 지금 1% 하락권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1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는 말은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역시 아직까지는 가치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더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차트적으로 좀더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지지선 자체가 지금은 60일선 자체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난 다음
그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좀 네.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상단 같은 경우에도 12,000원대 부근에는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F세미 같은 종목권을 공략을 하실 때는 하단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네. 조금 연출이 되면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지켜보시면서요. 지금 일단은 거래소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RF세미 같은 종목군도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느나 좀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수익이 나고 넣으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손절가가 1,500원, 62선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손절가를 더 낮출 필요는 없을까요? 예,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지금 대부분이 코스피 쪽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투신권 움직임 넘어왔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좀 확실하게 지켜주는 전략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AS 받아볼 종목은 윈스테크넷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6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추천을 하고 난 다음 날 네. 갭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매수가에 들어왔는 종목군이기도 하죠. 네. 그만큼 큰 시세를 주더라도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귀 본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실적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선 자체가 60일선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RF 세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은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를 했죠. 많은 거래량 힘입어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자체를 지금은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신다면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고 우리가 좀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율로 같이 보시더라도 매도보다는 지금 순매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으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매직 구간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 보안 관련주인데 분명히 이슈가 다시 한번더될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흐름 자체를 지켜보시는 흐름이 좀더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스테크넷까지 두 종목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놀림목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방송 송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KMH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KMH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장 좀 처음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방송 송출 서비스가 조금 난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가정에 들어오는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DMB, 이런 곳에 이제 방송 송출 자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 자체에 맞춰서 전송을 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방송 송출 서비스라는 기업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KMH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34%를 차지하면서 일단은 점유율 1위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일단 2013년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 자체도 아직까지는 좋은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좋은 흐름이 좀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KMH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KM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뭐 책에서도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 보셨을 법한 차트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원형 바닥권을 이루는 차트죠. 그래서 원형으로 차트 자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형 바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단 자체에서 지금 한 번의 추세도 어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장할 때 가격대 자체를 지금은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시더라도 지금은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유주주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앞서의 갭이 상당히 크게 발생했던 부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만큼 가격적인 이격 자체를 줬던 그런 구간이었죠. 하지만 그 구간 자체를 지금은 아직 다시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상단을 쳐줬습니다. 때려줬다고 표현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KMH에도 조금 다가왔던 종목이군이고, 그래서 거래량 없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선사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연기금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매도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잡히지 않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흐름 자체를 지켜보시면서 매수에 임하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코스피 쪽으로 많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크게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있다고 조금 판단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투신권의 물량 자체가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한 번씩의 순환매가 더돌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KMH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접근을 하시기에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요. 7,9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우리가 매수권에 조금 임하시면서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9,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7,300원을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는 KMH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12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입니다. 포스코, 중국 기대감이 유효하고 2013년 상반기 실적 회복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현대차. 미국 시장 11월 판매가 전월 대비 성장하며 연비 이틀 따른 판매 둔화 우려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CTC 바이오. 발기부전 치료제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에 진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KDB 대우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삼광유리.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2015년까지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8만 8천 원 설정했습니다. 네, 끝으로 현대증권입니다. 편입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 스마일 게이트와 크로스파이어 중국 계약 연장 합의로 매출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26,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에 있던 낙폭 과대 종목들, 낙폭 과대 업종들의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좀 관심이 쏠려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뭐 낙폭 과대 업종이라고 해서 뭐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들 있고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의 시장 재편은 조금 더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의 어떤 상승 트렌드가 분명히 완전한 상승 트렌드는 아니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상승 추세지 뭐 상승으로의 완전한 턴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거는 분명히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2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저항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선별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특히나 코스피 기준으로 잘 살펴보면 역시나 밑에 올라왔 있던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그리고 뭐 화학업종 이런 업종들, 그리고 건설업종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아 분명히 종목에 대한 선별은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 플레이보다는 당연히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해야 되고 역시나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는 좀 그나마 매력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자동차 업종 외에 또 한 가지 업종을 좀 플러스하자면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종이나 조선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빠르기는 민감도나 빠르기는 역시나 건설업종보다는 조선업종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포스코 제시하셨는데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셨어요. 네. 예,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저점을 좀 통과 중에 있는데요. 4분기 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이상, 영업이익률은 6% 이상 정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동차 강판하고 후판에 일단 매수 판매 단가가 이날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수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 자체는 하락을 했고요. 투입 원가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롤 마진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3.1%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는 4분기에 좀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조금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감소. 사실 철강 업황 자체가 수요 공급의 논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공급에 대한 감소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이 340만 톤 규모의 포스코 광양 1고로를 2월부터 5개월간 이 설비 개보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비 개보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가동을 중단시켜야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분명히 이 공급은 감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원가에 대한 안정세 부분 사실 내년 1분기 철강석 계약 가격이 한 톤당 103.4불 정도 11% 정도 하락했는데요. 원료탄이 한 165불 톤당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투입 원가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입해야 되는 원가 자체는 좀 다운될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이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원가 안정 자체는 연말까지 전문가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로 개보수 이후에 하반기에는 사실 이 열연 공급 능력이 재차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이 철강 업황 개선은
역시나 가장 전제 조건이 수요 회복이다.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는 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고요. 내년도에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아직까지 있는데요. 동절기의 진입에 따라서 이 중국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 가격의 상승세가 됐는데요. 일단 중국 경제 시그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중국 쪽에 반영이 될지,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지표상으로는 중국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서 중국과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까지는 중국 쪽에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된다면 포스코 역시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4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존에 46만 원에서 뭐 3만 원 정도 내려잡은 수준인데요. 뭐 사실 그렇게 3만 원이 가격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단 43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포스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예상 체크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과 함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예고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FOMC나 또 재정 절벽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심야 전용 택시를 이제 운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또 KBO에서 이제 19단 창단 논의에 대한 이제 이사회가 열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KT와 이제 부영 그룹들이 프로야구 제 19단 창단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뭐 관련주 KT도 뭐 관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이제 경제 지표로는 이제 10월에 이제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한 가계 대출에 대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은 뭐 삼성전자의 독주 차별화 장세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그 한국 축구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힘겹게 우리가 한 골을 넣으면은 이내 쉽게 실점해서 응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요. 지금 주식 투자의 수익률 게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야금야금 오르던 주식이 일순간에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을 상심케도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도 이런 변화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가가 연거푸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투자자의 불안이나 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가가 터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것인데,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팔고 나면은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되니 우리가 상당히 심통할 노릇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대 심리를 일시에 확산되지 않고 아주 천천히 번져 나가지만, 불안이나 공포감이 있을 때는 격렬히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코스닥 시장이 연일 급락세를 보여주거나 혹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장에서 자신이 없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차라리 현금 비축을 하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정 절벽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또 물론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는 보지만 이 사이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저가의 자리를 만들어줬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오히려 노련한 투자자가 되는 그런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웰크론 한텍은 그 지난 8월 16일이죠. 그 사모펀드가 그 웰크론 한텍의 보유 지분 약 18%를 전량 매도했다는 그런 소식에 이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서 그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신성산업으로부터 그 3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플랜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콜롬비아의 그 방산 공급 업체와 그 조인트 벤처 그 설립에 대한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방산 물품이나 그 방산 물품 이런 등을 그 웰크론 한텍뿐만 아닌 그 웰크론 그룹의 그 전략 제품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추가 협약을 통해서 그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면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주가가 좀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8월 때부터 8월 중순부터 좀 계속해서 딱히 그 큰 물량이 기관 쪽에서 큰 물량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조정, 주가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매수세는 좀 당분간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8월 중순부터 좀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초반에는 좀 고가를 찍으면서 총 3번 정도의 고가를 찍었네요. 이런 식으로 고가를 만들면서 약간 지금은 최근에는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앞서 있었던 그 저항을 받으면서 좀 상승을 좀 더뎌가며 상승을 했었던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온 이후에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금의 구간은 좀 매수로서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이렇게 전 고점 부분과 지금의 저점 구간 안에서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진전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 좀 일주일 정도의 기간 정도로 짧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매매를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로서는 전일 종가 부근인 4,800원, 전일 종가 부근인 4,800원과 그 주가가 약간 눌릴 수 있는 60일선 부근인 4,730원 부근, 전일 종가 부근과 4,730원 부근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5,250원까지, 전일 고점 구간까지는 좀 너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250원까지만 잡고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시고 단기 손절가로는 좀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키는 식으로 해서 4,600원까지로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